황환장관님이 그 기조 연설해 주신 거랑 그 주제가 비슷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독행 문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독행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그럼 해결해야 될 독행 문제만 무엇인가서부터 단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핵개발이 시작해서 2차 북핵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2008년 6월 25일 북한이 국제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제출한 신고 핵양물질을 보면 약 38.5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차 핵실험에 북한 주장에 따르면 2.1kg 정도 썼고, 또 작년 2차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한 4kg 정도 썼다고 한다면은, 현재 이제 북한이 과연 얼마 정도의 핵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있고, 또 재작년서부터 제철 시설을 복구해가지고 제철을 가동을 해서 작년 8월 달에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신고량에 따르면은 그 제철이 사용 연료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제철했다고 치면 7.7kg, 신고량이 7.7kg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두 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30kg 정도의 핵물질, 프로토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추가로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할까, 제철을 다 했기 때문에 없느냐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기존에 이제 그 핵연료 공장을 지금 수리를 거의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 마쳐가지고 아직 그 북한이 이제 그 5메가와트 원자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연료봉이 지금 없습니다. 부족한데 8,000개 정도가 필요한 한 2,000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금 50메가와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공해서 지금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가공하는데 보통 석달 이상 걸린다고 보통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4월 되면은 다시 또 500W 원자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팔짱을 트는데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북핵 문제가 하나의 그 과거 핵이나 현재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래 핵 문제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핵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미 북한이 만들어 놓은 제철이를 했건 또 직전에 있는 사용 연료봉이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또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2차 북핵 위기에 도화선이 되는 것인데, 북한이 그동안 이것을 부정해 왔다가 작년 6월 14일 북한 외무성이 우라늄 농축에 착수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작년 9월 8일 북한 유엔 대표인 신선호가 유엔 안보리 의장이 보낸 서신에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롭게 육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제 핵 확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덮여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만, 2007년 9월 이스라엘 폭격기가 시리아의 의심시설을 폭격했을 때, 의심시설에 폭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제 핵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 시리아나 북한은 이에 대해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핵신고를 한 직후에 미 CIA가 미 의회에 제출한 증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시설들을 봤을 때 북한이 이제 시리아와 핵협력을 했다, 이런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래 제 자료가 원래 파워포인트로 준비하다가 이 장소 사정 때문에 이제 계조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다만 시야에서 오류가 나온 게 북한의 핵 기술자가 이제 그 시리아에서 찍은 사진하고 그 옆에 이제 정태학이라고 육재단 차석 대표 사진이 나왔는데, 미국 사람 눈에는 아마 이게 같은 사람으로 보였나 본데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태환이라는 사람은
지난 12월 8일 보조스가 왔을 때 평양에서 이제 그 마중 나왔던 당사자가 이제 육자회담 차석대도 정기한다는 실제로 이제 미국이 제시한 증거 중에서 이제 모두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과제인데, 그러면 이제 왜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또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급격한 그 태도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과연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북한이 이러한 어떤 위기조성과 또 유화정책을 되풀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과에 대해서는 더 생략하고요. 북한이 그 기본적으로 그 유화공세를 펴는 그 기본적인 그 입장, 저는 이제 북한과 햇볕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 작년 2월 달에 보조스 대표가 정식 임명되기 전에 민간인 자격으로 7명 정도의 미국의 북한 전문가, 핵 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 북한이 그 미국 측 대표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핵보유지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핵폐기 조건을 제시한 것이 한국에 대한 핵무산 철폐, 방위동맹 철폐, 이걸 대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10 공동성명 합의 사항보다 훨씬 높은 요구를 제시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3월과 5월 보조스 특별대표가 방북을 요청했지만 그걸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렵사리 작년 이제 12월 8일 북미 간의 공시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어떤 그 핵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다시 말하면 과거처럼 그러니까 그 부시 행정부 때의 육재단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북한이 작년부터 시도하는 부분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고 적어도 핵 비확산과 핵 폐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이제 병렬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잠정적이나마 과도기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준 것이 중국의 일정정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4월 1일 날 장거리 우주국에서 발사했고 또 5월 25일 날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비난 성명을 하는,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공식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국에서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정책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 외사연구소에서 북한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제가 이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2005년 8월 1일, 2일 날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대화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은 주로 한반도의 안정화보다는 비핵화에 초점이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중국의 결정은 그렇다고 해서 그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와 안정화의 균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비핵화를 추진하되 현재 상태에서 북한을 압박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이어서 전현직 북한 대사나 외교부 장관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이 부분이 이제 작년 7월 20일, 28일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미국 측 대표 왕강야 외교부 부상이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은 미국의 새로운 포괄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이유 있는 안보 우려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 직접 대화로 환영한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국의 입장이 정리되고, 이 부분을 받아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직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유화 국면이 이제 유화 공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고요. 중국의 가이빙거 특사의 방북, 또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그리고 량광해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 등 일련의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북한과 중국 간에는 기본적으로 혈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서먹서먹했던 이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환 이후에 북중관계가 재개되어 돌아왔고 또 오랜 그 중국의 수건이었던 압록강 지역과 도만강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한 커다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던 조중우호협력, 군사협력이 사실상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